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해본 분이라면 이 영화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의 배우 이동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 중인데 손아트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4883님이 회사에서 마스크 쓰고 듣고 있어서 다행이래요. 이동희 씨 보고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길 수가 없대요. 아, 네. 아이고, 네. 다행이네요. 마스크. 좀 마스크 쓰고 그 마음껏 네, 입꼬리를 네, 올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혜연님 글 좀 읽어주세요. 네. 이동희 배우님 보니까 우유 생각나요. I love 우유. 아하. 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I love 우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멋짐입니다. 눈 떠지는 멋짐요. 아,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주접 아. 댓글인가요? 이런 걸. 네.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읽으라고 해드리죠. 저희가. 예. 정수님이 우와 동희 씨 찾아보니까 2021년 2월 8일에 영화 새해 전야로 홍지연 감독님과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딱 와 세상에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 후 2월 8일에 맞춰서 또 와주셨어요. 1%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혀 전혀 생각지 못한 우연이네요. 네네네. 와 진짜 운명인가 봐요. 우리 신혜태원이랑.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배우님들이 뭐 몇 번 찾아주신 분은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날짜에 오신 분은 최초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이런 또 영광스러운. 아이고 좋네요. 네. 네. 9102님이 동희 씨 하면 대체 불가 독보적인 패션 센스죠.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기사에서 그 진주 목걸이 하신 것도 봤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검정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셨어요. 아 주접이란 주접은 다 떠올리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일 뭐 컨셉인지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네 오늘은 뭐 지금 누가 봐도 고가의 명품 어플러를 둘은 네. 아 좀 날씨가 제가 좀 이런 좀 시기에는 조금 목을 많이 보호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머플러가 참 많은데 네. 오늘 이 영화의 톤과 좀 맞추고 싶어 가지고 좀 차분하고 은은한 스타일로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그 손목에 하리보 같은 그런 네. 팔찌가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몇 년째 차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귀엽네. 네, 고양이 이름으로 아. 첫째랑 둘째 이름으로 이렇게 그 하나는 그 카지노라는 그 작품 찍을 때 필리핀 네. 친구가 만들어준 와 팬분이 네. 아니요 그 거기 스텝 아, 스텝분이 만들어주신 거 지금 근데 모라라고 100번을 말씀드렸는데 네. 무라로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오 예. 어, 손석구 씨가 따라서 샀다는 그 팔찌냐고 이 팔찌는 그 팔찌는 아니에요 근데 석구 형도 있어요 그 아. 스텝들이 다 나눠 준 배우들한테 선물해 준 팔찌여 가지고 스태프분들이요. 너무 스윗하네요, 진짜. 공희상군님이요. 네. 근데 지난 2월 6일 월요일이요. 이동희 배우의 데뷔 10주년이었대요.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예, 감사합니다. 뭐 조만간 뭐 그런 리사이클을 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2013년 영화 남쪽으로 튀어 이후 딱 10주년이네요, 올해가. 근데 10년은 기적 그 자체라고 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저는 10년 전에 네. 이제 지망생일 때 데뷔하기 전에는 정말 거울 보고 저는 참 힘들겠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뭐 조금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배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심 없는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워낙 또 잘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이요 류준열 씨가요 시네타운에 왔을 때요 이동희 씨 꽃다발 착시 의상을 꼭 이동희 씨가 행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입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 잘 갖고 계시냐고 혹시 뭐 어떤 뭐 그런 전시회 같은 게 없냐고 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래서 류준열 씨 그 두 번째 전시 때는 제가 네. 정말 아무도
정말 제가 온지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차분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그 옷을 입고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날 어쨌든 그날 그 옷을 입고 딴 데를 들렸다가 네. 아, 마침 오늘 가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오. 그 하필 그 전시장에 그 몰골을 하고 갔다가 너무 민폐를 끼치게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이 참 어려운 건 그 옷을 한번 잘못 입은 걸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저희까지 죄송합니다. 매년 지금 참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 그날 왜 그 옷을 입었을까 네.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런지 5977님이요. 네. 왠지 집에 있어도 뭔가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림 계속 그리시냐고 아. 완성된 작품 있냐고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진짜. 사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또 역시 좀 많이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참 그냥 그림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혼자 나올 수 있는 그 딱 그 지점이 배우하면서 좀 배우는 공동작업이잖아요. 네네.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뭘 하려면 네. 대본도 있어야 되고 감독님 뭐 많은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좀 혼자 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라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좀 그런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좀 전시회를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전혀 기다리지 마시라고. 절대 기다리지 마시라고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나잇님이 아 네. 카지노 시즌 2 기다리다가 기절한 1인역이 있대요. 다음 주 2월 15일에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예. 빨리 정팔이 만나고 싶다고. 디즈니 예. 플러스 시리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류준열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아, 게 네네. 정팔이가 그 응답하라 때 맞아요. 그 정환이의 별명이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정팔이로 나온다고 하니까 좀 도롱뇽이 왜 정팔이지? 이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저는 그 양정팔이 본명입니다. 네, 류준열 씨는 그 김정환이 본명이고 아. 그 극중에서 정팔이는 저는 본명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팬분들한테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예, 예. 네. 오, 손석구 씨 분량이 늘어나고요.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정팔이에게는 네. 또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규님도 와 최민식 씨와 이동희 씨에게서 진한 남자의 향기를 느꼈대요. 두 분 투샷이 마치 삼촌과 조카처럼 너무 잘 어울렸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네. 같이 호흡을 맞추셨어요.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정말 많은 후배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버킷리스트죠. 그리고 선배님과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제 인생에서도 조금 그런 변곡점이 저한테 정말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배운 게 너무 많고 선배님을 통해서 정말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들 그 현장에서 선배님의 어떤 그런 자세와 모습들이 정말 한 분야의 한 장르를 저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장인정신이 느껴질 정도로 선배님께 정말 좀 존경심이 많이 생긴 작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카지노 촬영장에서 손석구 씨 방에 모여서 대본 공부도 했었다고요 촬영이 끝나면? 이것도 약간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이제 필리핀에 이제 두 달 반 가량 체류를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게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대본만 보게 되는 좀. 약간 반강제식 뭔가 좀 전지훈련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되게 작품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정말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배우들이 다 방에서 모여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동 씨 인터뷰를 보니까요. 제가 궁금해져서 최민식 네. 선배는 연기가 아닌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 욕심을 잡아주시는 선배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 선배님께서 가장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연기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연기하길 바란다. 이제 뭐 이를테면 어떤 분은 뭐 트로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 뭐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이 좀 뭐라 그래야죠 좀 시선이 돌아갈 때 딱 중심을 가지고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연기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길을 걸으셔가지고 그런 좀 굉장한 정말
배우가 되신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제 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거죠. 네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네. 정현님이 최근에 이동희 씨가 임지연 씨 인별그램에 댓글을 단 거 보고 많이 웃었대요. 많은 분들이 이거 하시잖아요. 이 과몰이. 네. 임지연 씨가 파마머리를 했더니 그 댓글에 딱 한 줄을 쓰셨는데 네. 연진아 했는데 너무 센스쟁이라고 좋아하시네요. 아유, 저도 뭐 역시 더 글로리를 정말 과몰입해서 본 팬으로서. 근데 큰 기대 안 했는데 네. 임지연 씨가 정파라라고 답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 정파라. 네, 좀 세계관이 좀 이렇게 또 부딪혔네요. 통합되는 네네네 좀 뭐 그런 재밌는 뭐 약간의 어떤 좀 네 유머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임지연 씨랑 실제로 친한데 너무 과몰입해서 조금 무서워졌다고 만나기가. 예, 아니 왜냐면 사실 그 더 글로리를 통해서 본 임지연 씨의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고 정말 강렬해서. 네네. 저 역시도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막 눈 까라 이럴까 봐. 6139님이 이동희 씨 인별그램에 올린 검은 코트 사진 아 보고 멋지다 했다가 댓글 보고 웃었다고 사람들이 이 사진 보고 자꾸 문동은이래요. 그래서 휘동은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많은 분들이 또 과몰입을 해주고 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002님이 아 얼마 전에 또 응팔 모임 사진 보고 너무 반가웠대요. 네, 너무 네. 보기가 좋았다고. 근데 그 인터뷰도 봤어요. 같이 잘한 것 같다고 진짜 거기서 그 맞아요, 동네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막 자주 모이고 그러시나 봐요. 자주는 못 모여요. 그쵸, 다들 바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꾸준히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뭐 채팅방도 있고 꾸준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서로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참 이 친구들이 정말 어린 시절에 저랑 같이 동네를 뛰어놀던 왜냐면 그 촬영할 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어떤 곡이죠? 네. 영어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의 OST를 들고 오셨습니다. 고갱의 홈 스윗 홈 우리 듣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영화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동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동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은님이요. 동희 오빠 앞머리 내린 거 진짜 잘 어울려요. 자주 내려달라고. 오늘은 안 내리셨는데. 아, 죄송하지만 네. 그게 그겁니다. 아닙니다. 7372님이 네.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줄여서 어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거 맞나요?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물어봐 주셨어요. 팬분인가 봐요. 네. 저는 뭐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뭐 어쩌면 우리는 헤어질 결심. 뭐 어쩌면 우리는 헤어화. 뭐 다양하게 지금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2월 8일 바로 오늘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희 씨가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이야기 한번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준호가 네, 연인을 오랫동안 만난 그 상태에서 아영 연기를 해주신 이제 정은채 씨와 이제 오랫동안 사랑을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또 각자 다른 또 연인을 만나게 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좀 평범한 어떤 그런 이 에피소드 속에서 네. 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아 공감도 많이 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좀 소소하고 담백한 그 느낌으로 좀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영화에 뛰어들어 가 있다 보니까 또 보여진 어떤 좀 재밌는 어떤 장면들도 좀 덜어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재밌게 보시면서 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아, 이거 참 재밌어요. 동희 씨가 촬영하는 동안 주변에 오랜만에 만난 연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담이 와서 그냥 왼쪽만 보는 남자의 이야기를 찍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네네네. 사실 오랜만에 만난 연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이런 그런 구조는 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형수루 감독님하고 이제 작품 할 때 그런 게 좀 신선했던 거죠.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약간 비현실적인 한 스푼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날 우연히 담이 걸리는 바람에 하루 종일 왼쪽만 보게 되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왼쪽만 보고 있고 그 앉아 계신 아주머니하고도 이렇게 마주보고 가게 되고 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비현실적인 한 스푼이 들어가면서 또 신선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길에서 우연히 전 여친을 만나고 느꼈던 그 감정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했대요. 네, 묘하네요. 본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동희 씨가 연기한 준호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한마디로 복에 겨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다고. 그렇죠. 이제 그 아영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 해주니까 조금 이제 자기가 어쨌든 도전하고자 하는 시험을 계속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역할이어서 좀 한마디로 집에서 좀 얹혀 사는 그런 느낌이어서 복에 겹다고 표현을 했던 거죠. 맞아요. 제 친구가 카드도 줘요. 아, 근데 준호의 행동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요. 본인의 우리 동희 씨의 배우 지망생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조금 이렇게 타협하거나 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영화사 들려서 프로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됐었을 때라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아버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못 보시는 타입이셔서 네, 등 떠밀려서 나가긴 했지만 준호랑은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네. 준호의 여자친구 아영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 정은채 씨가 보냈죠? 네,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인데 참 좀 생소하다고 느껴졌던 건 신선하다고 느껴졌던 건 이제 은채 씨를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정말 초상화에서 걸어나온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신 분이 아 진짜 영화를 보면 더 느껴져요. 네네네.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런 균열들이 생기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준호를 보면서 너무 짜증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정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와 호흡들이 참 되게 재밌고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거의 현실 연인의 느낌이었어요. 아유, 막 네. 현실 부부에 가까운. 현실 모자죠?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거의 엄마와 아들 같은 느낌. 근데 동희 씨는 실제로 주변에 아영이처럼 좀 잔소리를 하는 타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잔소리꾼이라서. 오, 그래요? 네. 어떤 잔소리 하세요? 뭐 이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러지는 않고요. 네네. 이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정말 몇 번을 거듭 이제 다시 물어보고 확실히 들을 거냐 그런 의사를 확인 후에 잔소리를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섭다.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도 정신은 딱 차려지겠네요. 네,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제 남들한테. 원래 남들 이야기는 더 잘 보이죠. 맞습니다. 네. 네. 준호는 아영과 이별을 한 후에 또 다른 연인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영을 대할 때랑 안나를 대할 때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연기할 때 어땠냐고. 네, 아무래도 지금 장치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리얼타임을 조금 배제한 채 새로운 이제 인연이 나타나고 이제 연인 관계가 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런 걸 공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봐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난 이번에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좀 아, 난 지난번에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영화적인 설정이 지금 들어갔던 거죠. 아, 동희 씨가 진짜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배역에 몰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준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일단은 수많은 배우들이 네. 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메이크업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저만 유독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이렇게 좀 쑥스럽고요. 네. 근데 사실 준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크린으로 저를 만나는 관객분들이 보실 때 아, 정말 옆집에 아니면 아랫집에 윗집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좀 느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좀 장치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자꾸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내려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아, 그 영화에 나오는 다크서클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그건 본인의 다크인가요? 그럼요. 네, 네. 만성피로와 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자연스럽게 네, 네.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네. 네. 막 피폐해 보이는 그 잔소리 앞에서 그게 네.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준호의 비주얼 때문에 동희 씨가 함께 연기한 정은채 씨, 정다은 씨에게 사과를 한 그 인터뷰 저도 봤는데요. 아이 뭐 전혀 사과할 게 없죠. 아니요 이제 좀 아무래도 관객분들도 당황하실 거고. 아유. 네. 도대체 왜 이동희를 도대체 왜 준호를 아유. 어떤 부분에서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매력과 그럼요.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준호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상상력을 네, 최대한 발휘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오오구이님이 영화 시사회로 먼저 봤대요. 아 현실 연기에 정말 빵 터졌다고. 네. 그리고 또 아영이 라면을 뺏어 먹는 장면 있죠. 아 진짜 찐 표정이었는데 실제로 라면 뺏기면 어떠시죠? 아, 이건 진짜 영화를 본 분이네요. 예, 제가 그 외동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을 거의 혼자 먹었죠. 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실제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매점이나 네.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 용돈을 그 쪼개서라도 하나를 그냥 더 사주고 오. 이렇게 나눠 먹는 것보다 뺏길 일이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럴 상황이 오면 한 입만 달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냥 그렇죠. 하나를 사주고 말지라는 네. 생각을 저 그래서 라면 누가 나눠 먹자고 한 입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은채 씨가 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화를 냈죠. 네네네. 아, 다 그럴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안나랑 배드민턴을 치는 장면이 정말 코믹했다고 영화 와호장룡을 생각하면서 온몸으로 연기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좀 이상한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좀 뻔한 장면을 뻔하지 않게 뭐 이런 좀 그런 시도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즐기고 재밌어 하는데요. 네. 영화를 보고 좀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네, 좀 덜 할 걸.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이, 네. 보는 우리는 너무 좋았죠. 사구사오님이 동인님 만약 준호랑 아영처럼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내 물건 좀 갖다 줘 하면 바로 가실 거냐고 아니면 무시할 거냐고. 아, 그거는 좀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오,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이에요? 네, 제가 이제 조용필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신청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죠. 정말 좋은 배우였고, 네, 나철이라는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좋아했던 노래라서 좀 같이 듣고 싶어가지고 네,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5489님이 지금 영화 보려고 극장에서 대기 중이래요. 근데 시네타운 보라 방송도 보고 있다고.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영화 입소문 많이 나서요. 너도 나도 안 본 눈 없기를 희망해본대요. 와, 세상에 찐팬이다. 아, 성은이 만극하고 백골이 난망. 백골이 난망이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는다는 그 정말 제가 진심으로 5489님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좀. 네.
진짜요. 이런 댓글은 처음이네요. 진짜 네. 지금 보러 오셨는데 목격담이 진짜 많습니다. 7169님이 극한 직업 천만 무대 인사 때 N차 관람으로 보러 갔는데 인사 때 이동희 씨 보고 와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끝나고 화장실 안에서 나오는 배우님 보고 진짜 놀라면서 인사하고 싶었는데 말을 잃었대요. 와 진짜 잘생겼다 이 말만 했대요. 이걸 그냥 들리게 해주시지 그럼 더 좋았을 텐데. 7169님 성운이 만극하고 배꼽이 남만합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신다고.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0509님이 진성규님 나오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동희님을 봤대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알아볼 수 있었대요. 잘생겨서. 아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부터 좀 잘생긴 쪽이랑은 제가 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아유 아닙니다. 네, 그냥 마음만 네, 받겠습니다. 네. 7964님이 와 진짜 많이 다니시네요. 잔나비 네. 얼마 전에 콘서트 가서 아, 우연히 그럼요. 봤대요. 예, 예. 와 많이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보시나 봐요. 네. 얼마 전에 거미 선배님 콘서트도 갔었고요. 그렇구나. 콘서트 가는 거는 하여간 저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음악을 공연장에서 네, 또 마주치면 또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혜연님이 인별그램에서 반려묘 갈로와 모라 사진 우리 아까 잠깐 또 얘기했었는데요. 보고 있는 랜선 집사래요. 너무너무 이쁘다고. 아 근데 닮은 것 같다고. 네. 맞아요. 점점 닮아가요? 그 둘도 닮아가고 오. 그 둘이랑 저도 닮아가고 신기하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이 반려묘 두 마리가 직접 구조했던 고양이들이라고요? 예, 한 친구는 종로 3가, 어. 한 친구는 부산에 이제 모라동이라는 네. 영화를 찍으러 갔다가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날 네. 바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면서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때 모라동에서 모라로 네네네 지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병원에 갔었어요? 아팠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모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부산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같이 촬영이 끝나고 같이 올라왔죠. 진짜 구조를 해주셨군요.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아닙니다. 0912님이 아 이일님이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저는 MSG 워너비에서 활동할 때 반했대요. 어쩜 그렇게 맞아요. 진짜 어쩜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세요. 배우신데 뭐 또 활동 계획 없냐고. 예, 뭐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요. 너무 잘하시던데. 지금도 뭐 정상동기도 이제 왜냐면 MOM이 네. 좀 간략하게 좀 홍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신곡이 나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좀 당황해서 제목을 잊었는데 네, 제목이 어려워요. 맨날 뭐 바라만 본다도 제가 이해하는데 바라만 볼까 바라면 될까 드러나 될까 들어도 될까 드러나 볼까. 드러나 보면으로 계속 헷갈렸는데 지금 역시도 좀 제목이 좀 어렵지만 MOM의 신곡 많이 지금 사랑해 주시고요. 곧 이제 나오거든요. 네, 정상동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혜수님이 동희님이 범죄도시 4에서 4대 빌런으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대요. 진짜. 와 빌런이라니 빌런도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혹시 지금 촬영 중이시냐고. 네. 촬영 중이고요. 아. 네, 그냥 나쁜 놈입니다. 네, 나쁜 놈 너무 좋네요. 제 커리어 사상 가장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범죄도시 3를 찍은 이준혁 씨가 저번에 시네타운에 나오셨는데요. 네. 뭐 다른 걸로 나왔지만 뭐 마동석 씨한테 많이 맞고 많이 때렸다 요 정도만 살짝 네. 얘기해주고 가셨는데 네. 많이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입니다. 네. 아, 너무 기대됐네요. 너무 좋네요. 네. 우리는 광고 듣고 이동희 씨와 끝인사 벌써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5489님이 지금 고백합니다래요. MOM 신곡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석진이 형 죄송합니다. 네.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게 대기 시간에 아, 이렇게 빨래를 하면 그렇게 한 시간 안 가는데 참 시네타운 빨리 간다고 시간이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종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극장을 찾아주실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극장을 찾아주신다면 성은이 만극하고 백골이 난망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늘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이번에 이런 영화에 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네. 재밌게 보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배우 이동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극장으로 가시면 볼 수 있고요. 끝곡은 이동희 씨의 추천곡이죠. 김종서의 겨울비입니다. 추천하시는 또 이유가 있다면? 역시 네, 철이가 좋아했던 노래여서 같이 또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약한 영웅도 너무 잘 봤는데 네. 우리 나철 씨를 위해서 네.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에러 에러 에러.